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저희가 주식은 원리가 중요합니다라는 시간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날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력은 언제 팔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는데요. 우선 이제 이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력인데, 그 세력들이 언제 팔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우선 이제 세력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에도 이제 실패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세력들도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100%는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 이제 두 번째, 여러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요 내용은 좀 중요하게 좀 봐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단기적으로 뭐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빠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동호회나 카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력은 누구인가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인이나 기관 또는 이제 큰 규모의 그런 우리가 부티크보다는 동호회나 카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추세를 가지고 추종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찾게 되고 좀 더 내부에 대한 정보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뭐 모르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렇다 보니 여러 종목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주가마다 관리를 하는 자들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점의 일간 매도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오늘 팔고 나감으로써 세력이 모두 다 이탈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한 번만에 팔고 나갈 수는 없어요. 금액들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액 이상을 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쫙 올렸다가 팔고 그 다음날부터 급락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력들에 대한 상승이 약 처음에 타켓 플라이스라고 하는 TP 가격이 최소 100%를 노리고 들어가요. 그런 그 100% 올라가죠. 하지만 뭐 인건비나 또는 부가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사용비, 뭐 사무실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약 20에서 25%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100% 정도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면 고점에서에 대한 일괄 매도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물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나눠서 팔게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적인 내로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은 세력은 언제 팔까? 차트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자, 우리가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었고요. 신라젠이 장외 주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만원대 밑에서 많은 움직임들을 보였었는데, 자, 그 이후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제 행보를 붙이고, 자,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15만 2천원, 약 1000%가 지금 올랐습니다. 자, 1000%가 오르고 난 다음 여기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하단에서도 많은 거래, 그리고 주가도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래량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팔고 나가고 있고 누군가는 사고 들어오고 있다는 입장인데,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은 거래가 나타났다는 것은 누군가 세력들이 매수를 하기보다 여기에서는 팔고 나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에 되돌림 파동들이 한 번, 두 번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런 모양들이 변칙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이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어깨, 머리, 어깨 순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이제 변형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따서 보더라도 여기 한번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머리 그 다음 어깨가 형성되면서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되돌림 파동으로 반등만 지금 나오고 난 다음 주가는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가 권역에서 상당한 거래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차트만 보면 에이 나는 저기서 안 사요가 되죠. 나는 저렇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 저런 자리에서 우리가 사게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특수건설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특수건설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저가가 이제 1195원, 그리고 밑에 있는 자리를 보더라도 약 5천원이 안 되는 한 2천원, 3천원 정도 자리에서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하면서, 자, 이 자리 자체를 막고 빠지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막고 빠지는 그림이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 봉이 양봉에 대한 형성이 되어 있는 봉이죠. 왜냐하면 시가가 여기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 장중에 올랐다가 종가가 밑에서 끝나는 봉이거든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새빨갛게 이런 양봉이 형성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양봉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 빠지고 난 다음에 되돌림 파동이 들어가면서 주가는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아, 지나가고 나면 에이, 나는 저런데 안 속아 라는 얘기를 하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밴드 웨건 효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뉴스라든지 또는 이슈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대선 테마주였는데 그 대선 테마주에 대한 부분에서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매스컴에서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언론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더 갈 수 있다, 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필룩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 저가 권역에 2500원 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8450원까지 400원까지 올랐는데, 자, 오른 상황에서도 호재는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좋은 수주 내용이 있고 뭔가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이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야, 나도 사야 되는데, 나도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나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낸다는 거죠. 특히 대형주, 우량주는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는 어김없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가가 오르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랐을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주식을 밑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나면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나보다 비싸게 산 사람은 누구이고 나보다 싸게 산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그러면 저 28,400원 자리에서는 나보다 비싸게 산 사람은 없고요. 나보다 싸게 산 사람은 모든 분들이에요. 갑자기 어때요? 겁이 나죠? 자, 항상 주가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주가가 상승하면 팽효과, 양띠효과 등 밴드웨건 효과들이 엄청나게 나타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주식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